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종교비자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종교비자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어요. 새로운 교회에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지금 종교비자는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RDC 네. 360이라는 EB4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난 영주권을 신청하기 바로 전 2년 경력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2년이 지나서 영주권을 신청을 지금 할 수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옮기신다고 하면 네. 지금 아론 비자로 2년을 하셨는데 네. 뭐 전도사님 사역하면 다른 교회에서 다시 아론 비자 연결해서 하실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런데 영주권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바로 전 2년 경력이 중요한데 네. 지금 만약에 트랜스퍼를 하면 내가 오늘까지 오늘 여기서 이번 달까지 일을 하고 트랜스퍼를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트랜스퍼 신청한 게 승인이 나중에 날 수도 있잖아요. 한 달 후에 또는 두 달 후에. 그리고 네. 종교비자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있기도 한데 네. 그 교회가 예전에 지난 5년 동안 그 종교비자나 종교이민을 신청한 적이 없으면 프리미엄을 또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프리미엄을 못하면 한 길게는 7개월, 6, 7개월까지도 걸리거든요. 네. 그럼 그 사이까지 이 교회에서는 일을 안 했는데 옮겨가는 교회에서는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음흠. 그러고 나서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아, 나 그동안 저쪽 교회에서 2년 일했으니까 들어가야지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신청을 하기 바로 전 2년이 연결돼서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라리 새로운 교회에서 네. 신청을 들어가면서 그 전 하면서 바로 네.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2년이 딱 있을 때 네. 지금 이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신청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신청 전 2년 경력을 맞추셔야 되는데 이 점을 자꾸 네. 간과하셔가지고 네. 종교비자 할 때 나중에 승인이 거부되는 케이스를 제가 가끔 봤어요. 네네. 근데 상당히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죠. 아, 2년 네. 경력 있으면 되지. 보통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2년 경력이 정말 신청할 때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뒤로 2년이 딱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퍼를 네. 할 때는 네.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아. 승인이 바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비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요거를 네. 조금 잘 유념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네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았어요. 2년 만료되기 바로 전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는데 네. 임시 영주권은 이미 만료가 됐습니다.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이것도 저희 클라이언트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세요. 네네. 왜냐하면 나는 영주권 2년짜리를 받았고 네. 2년 끝나기 90일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하면 새로운 영주권이 금방 나오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 임시 영주권 나오는 기간보다 정식 영주권 나오는 기간이 더 많이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1년 정도는 걸려요. 네, 그래서 네. 1년에서 1년 반이 걸려서 네. 이민국에서 뭐를 하냐면 접수증에 네. 이 접수증은 당신이 정식 영주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음흠. 그리고 그것이 펜딩 되는 동안에 1년 반 동안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갖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 갱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그게 1년 연장을 해줬는데 지금은 1년 반을 연장을 해줘요. 네. 작년부터. 그 얘기는 네네.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아. 새로운 영주권 받기까지. 네.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은 신청 제대로 하셨으면 네. 네, 그 접수증 오면 그 네. 접수증에 그런 문구가 있으니까 네. 그거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만료된 영주권 네. 가지고 다니시면 전혀 내가 신분에는 지장이 없으시고요. 뭐 심지어 여행도 할 수 있으시니까 네. 예, 그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접수증을 네. 가지고 다니시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접수증 네. 누가 이제 영주권자냐 뭐 네, 그런 네. 걸 보여달랠 때 예, 네. 그 접수증을 보여주면 영주권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임시 영주권이 이렇게 만료돼서 한국으로 가시거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그렇죠. 예, 이럴 때도 네. 접수증 그럴 때도 들고 접수증 들고 가시면 돼요. 네, 네. 네. 예, 가장 더 확실한 거는 사실은 네. 이민국에 가서 그 여권에다가 IDC 551이라는 그 도장 받는 게 있어요. 난 네. 영주권자다. 근데 그게 요즘에는 그 인포패스 예약하기도 너무 힘들고 아. 예전에는 정말 안전하게 난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네네. 보내드렸는데 네. 그냥 이 접수증 가지고서도 별 문제 다 없어요.
혹시 여행 다니셨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거는 아닐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걸 요즘에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발급받는 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접수증 오는 것도 오래 걸리셔갖고 네. 접수증 올 때까지는 조금 좀, 약간 불안하시기도 하는데 접수증이 그래도 요즘엔 좀 빨라졌어요. 전에는 막 서너 달 있다 오기도 했는데 아이고. 요즘에는 몇 주면 바로 뭐한 2, 3주면 오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다행히. 네. 네. 한국에 예. 자가격리가 풀리니까요. 아, 많은 맞아. 맞습니다. 분들이. 자가격리 네. 풀리니까 나 한국 갈래요 하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좀 하는 준비하는 과정도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 임시영주권 갱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준비를, 그러니까, 아, 나는 2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그냥 그 접수하면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 처음에 결혼 영주권 신청하실 때보다 네. 그 임시 영주권 갱신하실 때 서류를 더 많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 아, 공동 서류는.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뭐 같이, 뭐 우리 같이 살아요라는 렌트 계약서, 뭐 은행, 뭐 이런 것만 내면 되는데, 네. 연장하실 때는 서류들을 굉장히 많이 구비를 그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아이고, 참 머리가 아픈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또 뚝딱 되는 것들이 또 이게 아닐까 싶어요. 네. 요거 접수증도 잘 챙기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고요. 지금 카톡으로 질문이 한 가지 들어와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관련 질문 드릴게요.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여서 신청에 주저하고 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시민권 할 때는 내가 돈을 벌고 있다, 꼭뭐 어떤 재정적인 능력을 입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장이 없어도 괜찮은데, 네. 다만 이제 그 시민권 신청을 할때자 텍스 보고를 누락한 적이 있습니까, 네. 텍스를 밀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뭐 지금 직장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없었다, 뭐 네. 나이가 뭐 서른 몇 살이다, 그리고 텍스 보고를 하나도 안 했다, 그동안. 네. 그러면 시민권 그 인터뷰 때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텍스 보고를 그안 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았냐, 그동안.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이 사람이 재정적 능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돈을 벌었는데 텍스 보고를 혹시 누락한 게 아닌가. 아. 그러면 시민권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는 네. 거지. 내가 직장이 없이 나는 우리 그뭐 남편이 또는 뭐 아내가 벌어서 살았어요. 나는 부모님이 재정적인 그 협조를 해줬어요. 그런 네. 걸 입증하실 수 있으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재정 능력을 입증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왜 세금 보고를 안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지 네. 그거를 밝히시면 되거든요. 나는 돈이 네. 많아서 일을 안 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직장이 없다고 해서 시민권을 뭐 미루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네, 네. 그렇군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임시영주권 받은 지 3년 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7살 된 딸과 함께 임시영주권을 받았고 지금 영구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이분은 영구 영주권을, 그러니까 신청을 하신 거예요. 2년이 되기 전에 네.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뭐 시민권이 급하신 분들은 원래는 이제 영구 영주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접수증이 나와서 접수증에 1년 반이 연장이 됩니다라고 나와서 영구 영주권 받는 데까지 1년이나 1년 반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또 그렇고. 그러면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 그때 받고 나면, 여기 이분 말씀처럼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3년, 5년이 아니라 원래는 5년이잖아요. 영주권 받고 시민권 신청할 때까지 5년이지만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이혼 안 하고 한 집에서 계속 살고 계시면 3년, 정확하게 말하면 2년 9개월이에요. 2년 9개월 후에 영주권, 그러니까 시민권 신청서인 N400을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구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영구 영주권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임시 영주권을 받은 지 2년 9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일단 신청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구 영주권이 승인이 돼야지 시민권도 승인을 해줘요. 하지만 이제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는 있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구 영주권이 나오고 나면 이미 3년이 지나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 신청서를 넣는 게 보통 수순인데, 나는 빨리 우리 부모님 초청해야 된다. 시민권자의, 영주권자의 부모님 초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여기서 서류 미비로 살고 계신데, 또는 뭐 해외에서, 한국에서 있는데 빨리 모시고 오고 싶다. 이래서 시민권자가 빨리 돼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구 영주권 나오기 전이라도 일단 2년 9개월 지나면 접수를 하세요. 그러면 접수를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가 내가 영구 영주권이
그 승인되는 시점에 맞춰서 같이 시민권도 예 같이 네. 승인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네네네. 인터뷰가 잡혀서 네. 예 그래서 이분 질문은 3년이면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3년 네. 맞고요. 17세 된 그 따님 어 17세 된 아이랑 같이 아마 전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네네. 이제 스텝파더를 통해서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는 3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아이는 아. 아이는 5년이에요. 아이는 5년인데 배우자는 네. 3년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 점은 네. 좀 예, 짚고 네네. 넘어갔으면 좋겠고 17세는 아하. 어차피 혼자서 영주권 신청도 못하지만 그렇죠. 18세 네. 이상 돼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가 시민권자 되면 자녀는 아, 이 잠깐 제가 이걸 네.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어쩌면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자녀가 18세가 네. 미만이 되면 엄마가 시민권자가 되잖아요. 엄마나 네. 아빠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시민권자가 되는 게 있어요. 아하. 그래서 빨리 이제 그걸 하고 싶어서 그러실 수도 아. 또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 점은 네. 네. 18세 미만은 자녀가 자기가 직접 시민권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네.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뭐 스텝파더가 아닌 네. 뭐 정말 자기 그 바이올로지컬 그 페어런트가 시민권자가 되면 그리고 아. 내가 나이가 18세 미만이면 네. 그러면 자기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그런 아. 조항이 있어요. 그럼 이 어머님은 빨리 받으셔가지고 따님을 좀 따님은 안 네. 하고 바로 할 수도 있고 뭐 따님 18살 네. 넘어서 그리고 따님은 이제 5년이 임시영주권 받고 나서 5년이 되고 나서 예.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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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 작은 케이스 짧은 케이스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찾아냈네요. 근데 이분이 질문하는 네. 게 그냥 3년 질문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네. 제가 너무 많이 어쨌든 네. 여러 정보를 또 알려드리는 네. 게 또 저의 임무라고 생각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와서 몇 달 지나 보니 영주권 만료 기간이 지난 것을 알았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료된 영주권 가지고 입국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 한국이나 이렇게 가셔갖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 기간이 굉장히 네. 익스텐드 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네. 그래서 갈 때는 영주권이 남아 있었는데 네. 가서 그냥 서너 달 있다 보니까 네. 보니까 영주권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영주권 갱신은 해외에 있어도 갱신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변호사 대리해서 미국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네네. 그리고 요즘은 원본 안 하고 다 사인을 전부 네네. 그 사인해갖고 스캔해서 보내도 돼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민국에다가 네. 영주권 갱신을 신청을 하세요. 네. 그러면 영주권 갱신을 하고 난 다음에 접수증이 옵니다. 그럼 그 접수증에 1년이 연장된다고 돼 있어요. 네. 만료 기간부터 1년이 연장된다. 그래서 만료를 했었어도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네. 만료된 시점부터 1년이 가능하니까 그거 들고 네. 비행기 타실 수 있고요. 네. 비행기 타실 때 영주권 유효하지 않으면 비행기 안 태워줘요, 보통. 네, 네. 그런데 그 접수증이 있으면 태워주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 들어오실 때 미국에 들어오실 때는 사실은 만료가 됐어도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접수증이 있으면 당연히 그 그렇죠. 연결이 됐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예 가장 예 확실할 수 예 확실한 네.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온라인을 네. 통해서도 해외에서도 연장 예, 연장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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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태어난 딸이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서류 미비예요. 딸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아이 엄마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시군요. 네. 출생증명에 저는 아빠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분은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혼외 자녀예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내가 아빠긴 아빠인데 그리고 출생증명서에 아빠로 뭐 버젓이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네. 결혼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혼의 자녀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아웃 오브 웨들락이라고 해서 그 네. 혼인 외 혼의 자녀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건 아빠의 경우는 좀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괜찮아요. 엄마는 네. 엄마면 돼요. 네, 네. 엄마는 내가 낳았어요. 그리고 네. 출생증명이 나 엄마야 라고 돼 있어요. 네. 또는 출생증명이 나 엄마라고 안 돼 있어도 DNA 검사해가지고 친자 확인하면 그것도 돼요. 네. 근데 아빠는 네, 네. 일단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혼인신고가 만약에 안 된 상태에서 아이가 그 태어났으면 네. 아이가 18세 되기 전에 내 네. 자녀다라고 해서 리걸라이즈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부인데 내가 네. 이렇게 친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네. 그런 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지금 이분은 뭐 당연히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의 요지가.
그러면 뭐를 입증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아이를 여지껏 21살 될 때까지 네. 이 아이를 부양하고 네. 같이 살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증빙 서류를 내셔야 돼요. 아, 그거를 안 내시고 그냥 아이만 낳아놓고 난 아빠야. 네. 그러고선 뭐 그 부양도 안 하고 어디 뭐 딴 데 가서 살고 뭐 이러고 하면 아빠로서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자격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엄마랑 아빠랑은 좀 다른 좀 남녀 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예. 네, 그런데 그래서 사실 이 법이요. 네. 남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 그 자녀가 이제 뭐 그 시민권자 자녀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질 때도 그 많이 그 차이가 나요. 네. 부모냐 뭐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남자한테 불리하게 돼 있다라고 그런 의견이 사실 제기되고도 있어요. 아. 지금과 같은 경우도 나는 분명히 이제 아빠인데 네. 내가 그런 부양을 안 했다 같이 살지 않고 뭐 그런 게 없다라고 해서 안 해주고 엄마는 또 상관 안 하고 네. 이런 거는 그 역차별 아니냐라는 아. 식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 이분은 안 되셨지만 그런 걸 입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계속 같이 살고 있었고 네. 결혼 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네. 네, 그런 서류들을 갖추시면 되시고 네. 그렇지 않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과 꼭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분은 상담이 네. 필요하세요. 네네. 그냥 신청하시면 기각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아들이 이번 가을에 대학을 가게 되는데요. 21세가 되기 전까지는 F2 비자로 대학을 다닐 수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면 F1 비자로 변경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자, 부모님이 F1, 네. 그 다음에 자녀는 F2. F2. 그럼 뭐 F2는 고등학교까지 당연히 공립학교 쫙 다닐 수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잘 아는 사실이고. 네. 자녀의 나이는 언제 자녀로서의 그 끝나냐면 21세예요.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21세까지 F2로 다닐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21세까지 F2가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대학은요, 참 이상하게 법이란 게 네.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F2 신분이고 21세 미만이고 고등학교까지는 풀타임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대학은 F2인 경우에는 파트타임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분 말은 반은 맞아요. 21세까지 F2로 있을 수는 있어요. 학교도 네.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풀타임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허. 그래서 학교에서 자 우리 학교에서 입학 그 사정해서 당신 입학 허가했어요. 9월 달에 이제 입학합니다. 네. 하는데 F2로 가서 하시면 과목을 그 다 들어서 풀타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비자 위반이에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돌릴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네. 않을 수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파트타임을 하면 가능하고 그렇지 네. 않으면 F1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 F1이 그 F2에서 지금 F1으로 바꾸는 그 신분 변경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 요즘에 특히 오래 걸려요. 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8월인데 7월이죠. 7월인데 네. 이제 8월 말에 시작하거나 뭐 9월 초에 시작하거나 학교가 그러는데 미국에서 그때까지 못 바꾸세요. 아, 시간상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네. 한국에 가셔서 비자를 받아갖고 오면 바로 오는데 네. 뭐 이분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한국에 네. 나가서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네. 그건 한번 변호사랑 상담해 보시고 어떻게 네. 그냥 파트타임으로 가다가 나중에 바꾸던가 뭐 그런 방법을 취하든가 아니면 네. 뭐 좀 갭이어를 쓰면서 그냥 학교 안 다니고 네. 그 학생비자 받을 때까지 그러시거나 네. 앞에 입학 앞두고 조금 좀 난감하실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분들은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그렇죠.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뭐 네. 내년에 이번에 이제 2학년 되는 아이들 이제 네. 접수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입학 원서 받으면 바로바로 사실 F1으로 바꿔서 예 하는 게 네. 예, 시간을 두고 그러는 게 예, 가장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청취자분이 아까 그 아빠 시민권 자녀 이야기 들으시고 네. 아빠가 많이 불리하군요. 조문경 변호사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 주셨어요. 네,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와 있네요. E2 비자 만기 날짜가 다가와서 두 달 전에 연장 신청하고 지난 3월 I-539 관련 지문 찍었습니다. 네. E2 비자 승인 아직 안 났고요. 지문 찍은 후 아직까지 펜딩 상태에 있습니다. 무릎 수술과 암 진단 후 계속 추적 치료를 받으러 한국을 가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자, E2 비자가... 근데 이분 E2 네. 비자를 지금 여기서 신청을 했잖아요. 네. 3월에 그 지문을 찍으셨다고 하고 네. 어, 어휴,
지금 8월인데 되게 오래 걸리네. 이투는 사실은 네. 프리미엄이 있어요.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있어서 네. 이투 비자 자체는 금방 승인이 될 수도 있지만 가족들은 어차피 늦게 그 발급이 빨리빨리 안 돼요. 네. 근데 이투는요. 미국에서 이투가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네. 한국에 가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돼요. 아, 여기서 만약에 받으셨을 경우는요? 예, 받으셨어도 네. 그다음에 네. 받지 않았다. 받지 네. 않고 내가 나간다. 그러면 이투 신청했던 거는 abandon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 포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한국에서 어차피 비자 받아야 되니까 한국에서 또 신청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투는 다른 비자랑은 틀리게 심사 기준이 조금 틀려요. 이민국하고 네네. 한국에 있는 영사관하고 다른 네. 비자는 다른 취업 비자. 예를 들어서 뭐 H1B 비자다, 주재원 비자다 이러면 음흠. 그냥 여기서 승인 받으면 대사관 가서 그냥 인터뷰만 하고 오면 돼요. 근데 네. 이투 같은 경우는 대사관마다 특별한 그런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3주 전엔 서류를 다 보내서 인터뷰 서류를 보내서 네. 그쪽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비자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비자 신청을 해서 거기서 다시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되니까 네. 아 만약에 지금 뭐 지금 건강상 문제신 네. 것 같은데 그러시면 그냥 지금 뭐 나가 본인 만약에 본인이 주신청자면 주신청자가 나가게 돼서 포기가 되면 가족들은 어차피 다 포기가 되는 거니까 참 네. 난감하고 만약에 네. 주신청자가 아닌 배우자인 경우에는 일단 네. 배우자만 나가면 배우자 거가 네. 예, 포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상담을 한번 네, 받아보시고 네, 네. 어차피 비자 나가실 거면 다시 이투 비자 신청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 통해서 하셔야 되니까 네. 예, 그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도 좀 건강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요. 예, 제일 안 되신 케이스죠. 네. 네, 네. 그래서 변호사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그렇죠. 게 가장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영주권 신청 후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옮겨 타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영주권 진행에 지장을 줄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 영주권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서비스센터 얘기하고 네, 필드 네. 오피스 얘기했잖아요. 네. 서비스센터에서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인터뷰는 이제 필드 오피스로 이관이 돼서 올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뉴욕에 살아요. 네. 뉴욕에 사는데 뉴욕도 롱아일랜드 다르고요. 네. 퀸즈 틀려요. 네네. 그래서 내가 롱아일랜드를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타주니까 내가 커넥티컷으로 만약에 이사를 간다. 네. 그러면 필드 오피스를 할 때 커넥티컷으로 옵니다. 그게. 네. 그래서 그냥 글로 가시면 돼요. 가셔서 네네. 거기서 인터뷰 받으시면 상관은 크게 없으세요. 네. 다만 이사를 가면 AR11이라는 주소 변경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주소 변경을 하면 이민국에서 케이스 넘버 그게 다 등록이 돼가지고 인터뷰 노티스나 그 외에 모든 그런 서신을 네. 새로운 주소로 보내고 네. 인터뷰도 새로 그 관할하는 그 필드 오피스에서 인터뷰가 잡히니까 네. 사실 뭐 진행에 문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만약에 이미 필드 오피스로 이제 이관이 돼서 인터뷰를 이제 기다려 인터뷰 네. 날짜가 잡혀서 잡힐 즈음에 됐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필드 오피스로 다 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딱 주소 변경 요청이 오는 거예요. 나 타주로 네. 갔다고. 그러면 이거 우리 주 거 아니네. 우리 거 아니네. 그러면 다시 가야 돼요. 그러면 상당한 딜레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딜레이가 네. 이미 필드 오피스 갔다가 하면 굉장히 많이 딜레이 돼요. 아이, 그렇군요. 적어도 몇 달 네. 이상은 되고 네. 롱아일랜드 관할은 홀츠빌에 있는 그 몇 번이야? 70몇 번? 그 네네. 롱아일랜드 저 끝에 네. 거기서 관할을 하는데 네. 퀸즈 쪽은 맨하탄에 있는 그 페더럴 플라자라는 그 다운타운에 있는 이민국에서 관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게 또 움직여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바뀌면 네. 뭐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시면 할 수 없지만 네. 예, 영주권 진행에는 조금 좀 예, 네. 처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금 좀 딜레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아니, 팬데믹 기간 동안 이사를 정말 많이 다니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이사가 네. 같은 관할 안에서 네. 다니는 건 상관없어요. 네. 뭐 뉴저지도 뉴저지주 뭐 그 안에서 같은 뉴욕 오피스에서 네. 관할하는 데는 상관없는데 저 이쪽 버겐 카운티 그쪽에 있다가 나 저쪽에 그 체리힐이라고
저 아래쪽 있어요. 네. 거길 가면 마운트 로렐이라는 그 이민국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아. 그러면 그것도 관할이 바뀝니다. 네네. 그래서 뉴저지에 두 개 있는데, 네. 예, 그렇고 이제 뉴욕에는 롱아일랜드 쪽, 그다음에 네. 이 퀸스 쪽, 예, 아. 있고 맨하탄도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맨하탄, 웨체스터를 다 그 아. 맨하탄에 있는 이민국에서 관할하니까 보통 네네. 두 개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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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비자 관련 문의를 드릴게요. 네.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스폰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소문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간호사들은 네. 한 가지 그 좋은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스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노동 허가 없이, 그러니까 아. 노동 인증 없이 네. 그 영주권 3순위나 2순위나 취업이민 영주권을 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미국에서 우리 회사가 잡 오퍼를 하는데 여기에 어플라이 하는 자격이 되는 미국 근로자가 없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광고하고 네. 사람 뽑으려고 했으나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외국인한테 이 잡을 오퍼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레이벌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그 펌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신청 그 기간이 1년이 넘게 걸리는데 네. 간호사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 네. 과정이. 왜냐하면 간호사는 미국에서 많이 모자라는 그런 그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영주권 한다? 그럼 환영하는 거죠. 아. 그래서 스케줄 A라고 따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 과정이 전부 생략이 되지만 네. 스폰서하는 병원이라든지 내가 어디서 일한다. 네. 내가 간호사 돼서 내가 그냥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건 안 돼요. 네, 네. 어딘가에서 스폰서십을 받아서 그 네.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바로 영주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스폰서가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요. 아니고 노동허가 네. 없이 할 수 있다. 노동허가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그 네. 광고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아, 네. 이 스폰서가 없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요. 간호사 네. 준비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 덜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호사를 하면 어딘가에서 뭐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간호사. 거기서 이제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